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이다솔 차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이다솔입니다. 예. 제가 고민거리일 거다, 이런 거 질문 던지고 싶을 거다 하던 게 이다솔 차장 입장에서도 궁금하죠. 그렇죠. 네. 주식 좀 더 가는 건지 아니면 이제 고개 하나 넘은 건지. 네, 그것도 궁금할 것이고. 더 간다 하더라도 뭡니까? 그 지금까지 올랐던 거 말고 또 다른 게 좀 가지 않을까? 지금까지 올라왔던 건 이제는 뭐 저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도 많이 올라왔으니까요. 네, 네.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질문 좀 던져보려고 하는데 오늘 증시 정리부터 좀 먼저 해보죠. 네. 일단 그 오늘 코스피는 전일 대비 0.84% 하락했고요. 네. 반면에 코스닥은 전일 대비 0.48% 상승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외국인이 코스피랑 코스닥 양시장을 다 매도하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오랜만에 이제 외국인이 코스피 순매수가 들어와서 뭔가 외국인들의 수급 트렌드가 좀 바뀌나 하는 기대감들이 시장에 있었는데 일단은 뭐 지나가는 바람 정도에서 그친 것 같고 다시 이제 오늘 외국인들은 원래 그동안 하던 스탠스대로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4,985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네. 코스닥에서도 239억 매도를 하면서 일단 양시장 다 매도로 끝나는 흐름이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외국인들 왜 판다고 추측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 파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그 본국에서 문제들이 터지면서 현금 확보를 하려는 흐름들이 강하다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고요. 여전히 꼬여있는 거는 계속되나 봐요. 중앙은행들이 풀어준다고 풀어줬는데도. 기본적으로는 한숨을 돌렸다는 평들도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일단 확보할 수 있는 현금은 최대한 확보하자는 흐름들이 3월 초나 2월 말보다 강도는 약해졌지만 예. 그 흐름은 연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외국인 중에서도 이 매도, 이머징 쪽의 매도를 주도하고 있을 거라고 추측되는 자금이 중동계 석유 자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사우디나 이런 뭐 그 중동 쪽에 있는 오일머니들이 네. 본국에 있는 자본들을 상당히 글로벌 자산 시장에 여기저기 투자들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 유가가 하락하면서 어쨌든 지금 약간 뭐 전면전 상황을 치르면서 실탄들을 준비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아마 뭐 그런 뭐 중동이나 오일 관련된 자금들은 지금도 여전히 있는 자산들을 매각해서 현금을 확보하려는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을 걸로 추측들을 하고 있고 실제 이번 코로나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받던 투자자 중에 한 명이 이제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예. 회장이라고 평들을 많이 하는데 그 손정희 회장의 비전 펀드도 사실 메인 어떤 전주라고 하면 사우디 쪽 자금이 상당히 큰 어떤 돈줄 중에 하나였는데 예. 이제 이 비전 펀드가 계속 추가 펀딩을 설정하면서 본인이 투자했던 기업들의 추가 펀딩을 해주고 그러면서 계속 기업 밸류들을 끌어왔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그 소프트뱅크의 비전 펀드도 상당히 신규 출자가 되게 굉장히 더뎌지고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그 실제 뭐 위워크나 몇몇 투자했던 회사들은 초기 같았으면은 조금 주춤한다고 해도 추가 자금을 받아서 추가 투자를 하면서 계속 서비스를 끌고 갔던 게 여태까지 흐름들이었는데 이제는 슬슬 이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도 좀 자금을 아주 원활하게 소싱하고 있는 그림들은 아닌 것 같은데 예. 그거의 배경도 그런 중동 쪽의 어떤 오일머니들이 좀 자금 사정이 좀 어려워진 부분들이 영향을 주지 않나라고 해석들 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현상적인 외국인들의 매도는 어떤 뭐 매크로 위기도 분명히 있지만 어쨌든 본국에서 필요한 현금들을 확보하기 위한 자산 매각들이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이건 그러면 유가가 좀 일단 안정이 돼야 외국인들의 수급도 좀 달라질 수 있겠다는 그러니까 거네요. 유가의 레벨이 만약에 좀 지금보다 좀 상향 평준화가 된다고 하면 예. 상대적으로 그런 급한 매도들이 조금 일단락 될 수 있는 빌미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번에 급락하기 전에 유가가 3다수 가격하고 비슷했는데 네. 뭐 베네수엘산 뭐 거의 0.01불 뭐 이렇게 팔린다는 얘기도 뭐 있더라고요. 네, 그 지금 뭐 공식적으로 팔리는 현물 가격만 해도 뭐 그거보다 4분의 1통은 네. 난 거고. 다만 이제 거기에 따른 재정 손실 이런 걸 이제 한국 주식 팔아서 메꾼다
뭐 한국 꼭 되네요. 특정 예. 한국 주식이라기보다는 그냥 여기저기서. 있는 주식을 다 판다고 보시는 게 현상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맞아 그 시황 말씀드린 김에 좀 조금 더 정리를 드리면 오늘 좀 특징주로 올라왔던 종목도 몇 개 좀 살펴보면 네. 오늘 이제 그 시장에서 상한가 종목들이 총 6개가 나왔거든요. 6개 중에 한 그 거의 대부분이 코로나 키트와 치료제 관련된 주식들 대표적인 뭐 파미셀이나 수젠텍, 뭐 오상자일 같은 업체들이 이제 뭐 수주나 여러 가지 소식들을 내면서 네.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그 진단 키트. 네, 진단 키트랑 치료제 관련 기업들 또 파미셀 같은 경우는 이제 렘데시비르의 이제 뭐 중간 원료를 납품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이제 같이 이제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 어쨌든 가장 큰 시장에서 큰 이슈는 여전히 코로나 관련 주식들 쪽으로 시세가 집중이 됐었고 오늘 조금 특이한 거는 이제 에코마이스터라는 대북 철도 관련 주가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거든요. 에코마이스터. 에코마이스터라는 이제 중소형 주인데 지금 뭐 최근에 그 총선에서 여당이 이제 승리한 이후에 소위 좀 대북 관련 주라든가 기존에 좀 이 문재인 정부 초기에 소위 정책 수혜주라고 불렸던 분들이 뭐 수소 경제라던가 예. 뭐 대북 관련주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정권 초기에 좀 주요 테마로만 형성됐던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들의 좀 시세가 좀 강해지는 흐름이 최근 3일 동안 좀 포착이 되고요. 그 중에서도 오늘 이제 철도 사업에서 동해안에 있는 그 남한 구간을 먼저 연결한다는 뭐 그런 뉴스가 보도가 되면서 근데 소위 철도 관련 주들이 오늘 상당히 좀 시세가 많이 났던 게 좀 특징적이었고요. 네. 하한가 종목 중에는 이제 메디톡스라는 국내 대표 보톡스 기업이 오늘 이제 하한가로 마감을 했는데 지난 주말에 장 마감 후에 악재가 나왔죠? 맞습니다. 장 마감하면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그 메디톡신에서 팔고 있는 메인 제품에 대해서 식약처에서 일단 판매 중지를 시키고 네. 향후에 이제 뭐 허가 취소 프로세스도 검토해 보겠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하한가를 갖고 반대로 메디톡스랑 경쟁을 하고 있는 다른 네. 보톡스 회사 휴젤이나 대웅제약, 뭐 휴원스 그룹주들 그리고 뭐 이제 좀 작은 종목 중에는 제테마 같은 회사들이 네. 메디톡스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언급되면서 오늘 좀 강세로 마감했었고 그리고 한진칼이 최근에 굉장히 시세가 강했던 종목인데 오늘 대한항공이 1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가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코멘트들이 나오면서 네. 대한항공과 같이 이제 한진칼도 하락 좀 큰 폭으로 하락했던 게 오늘 장에서 좀 특징적이었던 급등락 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돈 넣어야 되니까 한진칼에서 돈 넣지 않으면 그렇죠. 한진칼도 어차피 지분율을 떨어뜨리지 않으려면 어쨌든 참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예. 또 1조 원 규모에서 이제 자기의 포지션을 감당하려면 사실 한진칼 자체도 유상증자를 할 수도 있지 않겠냐 네. 이런 우려까지도 좀 반영된 시세였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네. 정부 자금 들어가더라도 그렇죠. 근데 정부 자금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지분 줘야 될 그 테니까요. 이유가 될 것 예. 같고. 근데 어쨌든 지금 한진칼의 주가의 트리거의 메인은 그 지분 경쟁인데 만약에 지금 지분 경쟁하고 있는 주체들이 갑자기 한진칼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돼버리면 지분을 늘리는 데 써야 될 돈을 지분 팔아서 넣어야겠죠. 유상증자 들어가면 사실 지분율은 안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소위 지분 경쟁에 필요한 실탄을 소진해버리는 결과가 네. 나오기 네.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좀 오늘 한진칼 급락에 좀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메디톡스는 오늘 하한가에서 계속 못 벗어나던데 네네. 이게 참 그래서 이걸 우리 투자자들이 어떻게 이런 걸 투자해야 되나 참 저는 근본적으로 고민이 들더군요. 그렇죠. 네. 이거 대강 나오는 내용을 보니 허가를 받을 때 뭔가 이제 서류 조작을 했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세부 내용들은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그 허가를 넣을 때 거기 들어가는 원액을 무허가 원액을 사용을 했는데 네. 그게 이제 뭐 허가가 된 원액을 쓴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서 이제 품목 허가를 받아서 판매까지 갔다. 그래서 우고에 대해서 이제 검찰 조사가 들어가면서 이제 식약처에서는 검찰 조사가 들어왔으니 일단 판매 중지를 시켜놓고 그 이후에 이제 밝혀지는 것들을 봐서 이제 품목 허가 취소 검토까지 얘기가 나온 건데 그 저도 이제
지점에서 개인 고객들을 이제 상대하거나 상담하다 보면 사실 이런 유의 사례들 굉장히 많이 발생들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메디톡스라는 회사는 굉장히 건실한 기업으로 평가가 되어왔던 회사이기 때문에 네. 이런 회사가 무허가 원액을 써서 하한가 가는 일이 벌어질 거라 예상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 이제 조금 참고하실 만한 거는 이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펀더멘탈 외적으로 네. 회사의 어떤 감사보고 회계 이슈나 법률적 이슈들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메디톡스의 톡신이 잘 팔리냐 안 팔리냐 외적인 요인들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에서 조금 그래도 점검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일단은 기간적으로는 3월 말을 가장 조심하셔야 됩니다. 3월 말이 소위 이제 감사 보고서들이 나오면서 그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는 감사 의견 거절이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뭐 혹시 뭐 테마주나 개별 종목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도 가급적 3월 달에는 하지 마라. 안 건드리시는 게 좋습니다. 확률적으로.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사실 다른 기간에는 분기 보고서 나올 때는 조금 네. 문제 있는 기업들도 상장 폐지 검토까지 가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시기 특히 3월 말 전후에 나오는 시기에는 여차하면 거래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봤을 때 3월을 가장 좀 이 재무제표 관련해서 네. 좀 적자나 회계 이슈 있는 기업들을 조심하시는 시기가 3월을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일단 메디톡스랑 대응 제약은 이미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법적 분쟁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럴 때 소위 이제 역발상 투자라고 접근해서 소송 때문에 주가가 언더밸류 돼 있으니 네. 소송이 해결되면 정상으로 돌아갈 거다라고 전제하고 이제 보통 이런 주식들에 예. 베팅을 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일단 뭔가 법률적인 그 분쟁이 있는 거는 저도 10년 넘게 이 증권업계에서 주식 쪽 일을 하지만 예측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어떤 제품이 나왔을 때 이 제품이 잘 팔릴 거냐 혹은 잘 안 팔릴 거냐 뭐 경쟁 구도가 생겼을 때 하이닉스가 좋냐 삼성전자가 좋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전문가시거나 일반 개인들도 부지런히 리서치를 하시면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법률적인 이슈는 진짜 담당 변호사를 알지 않는 이상은 네. 담당 변호사도 아마 결과는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좀 법적인 소송이 있는 기업들은 투자 리스트에서 좀 제외를 해두시는 게 결과적으로는 좀 계좌를 지키는 방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시황은 대강 이 정도 들으면 될 것 같고요. 예, 다른 뭐 주목할 만한 소식은 따로 없었죠? 네, 오늘은 뭐 시황에서는 그 정도가 제일 특징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궁금했던 거 좀 여쭤볼게요. 네. 주식 이제 반등 끝난 겁니까? 아니면 저도 사실 더 가겠습니까? 그게 매일 이제 고민인 상황인데요. 확실한 거는 어쨌든 1450일 때보다는 많이 올라와 있다. 이건 엄연한 팩트인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지금이 딱 뭐랄까 더 갈지 뭐 빠질지는 상당히 좀 어려운 예측의 영역이지만 확실한 거는 투자자들이 좀 조바심이 오히려 조바심이 되게 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모두가 다 같이 빠져 있을 때는 상대적으로 뭐 박탈감이라고 할까요? 그냥 그런 우울하고 게 많은데. 적습니다. 예, 그냥 그렇죠. 시장이 빠졌으니까 경기가 어려우니까 뭐 이렇게 가는데 네. 장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상대적으로 내 계좌의 어떤 회복 순위이 좀 더디다. 내지는 어쨌든 지금 시장이 1900 초반, 1900 정도까지 왔는데 직전에 1900이었던 지수가 아마 3월 초 정도거든요. 예. 그럼 사실 내가 시장이랑 똑같이 대응을 하신 분들이면 지금 계좌의 상태가 3월 초에 지수 1900일 때랑 비슷한 정도에 아마 계좌를 예. 유지하고 계시다면 예.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급등락장에서 시장 정도의 수익률은 따라가신 투자자인 네, 거죠. 네. 근데 예. 만약에 내가 다시 지수는 1900이 됐는데 내가 직전 1900일 때의 계좌보다 현재가 좀 마이너스 상태면 어찌됐건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시장보다 좀 대응이 덜 된 상태일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이 지금 굉장히 조바심이 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조금 이제 이럴 때 좀 종목들도 좀 무리한
베팅들이 들어가게 되고 뭔가 이 좀 덜 오른 계좌를 회복하기 위한 좀 공격적인 액션들이 나오게 되는 시기인데 뭐 그렇게 공격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지수 반응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어서 일단은 제가 드릴 수 있는 어떤 뭐 팁은 지금 수준에서 일단 한번 이 1차 반등에 대해서는 한번 본인의 계좌 리뷰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만약에 내가 시장보다 반등을 덜 했다고 하면 사실 복귀해보는 과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어야 내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했어야 되는가를 지금은 좀 리뷰하고 복귀해야 되는 시기지 여기서 이제 뭐 따라잡고 덜 오른 거 없나 싶어서 따라잡고 나머지 수익률을 좀 가다가는 조금 좀 다칠 수 있다 이거죠. 무리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조금 뭐 그런 거는 그런 조바심은 조금 경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꽤 많이 올라와서 좀 더 오르더라도 그 폭이 크지는 않을 테니 속도는 지금보다는 오르더라도 더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2-3주 동안 빠르게 한 3-400포인트 이상을 회복했다고 하면 지금부터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뭐 저항이나 매물대를 받으면서 갈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저항은 좀 염두해 보셔야 되는 지수된 것 같습니다. 그럴게요. 그러면 뭐 이거야 이제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어떤 식의 데이터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또 급등락도 있을 거고 맞습니다. 또 뭐 다시 번질 수도 있는 거고 또 이대로 또 잘 마무리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지금도 보면은 어떤 펀더멘탈이나 금융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조치들은 상당히 많이 나와 있고 실제 그러면서 실물 경기는 회복은 안 돼 있는데 금융시장은 어느 정도 회복이 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뭔가 이제 금융에서 리스크가 터져서 디폴트가 날 거라는 어떤 걱정도 좀 많이 완화가 된 상태인데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다시 뭔가 흔들리는 상황들이 온다고 하면 이프로님 지적 주신 대로 코로나가 재확산된다거나 혹은 생각보다 재발률이 높아져서 한 여름 정도면 종식될 줄 알았는데 뭐 겨울 내년 봄 가서도 지속될 것 같다 뭐 이런 우려들이 나오면 사실 또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경계심은 좀 가질 때가 되지 않았나. 네. 알겠어요.